저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것이 내 마음 흔드는 것이 보고 싶어 잠못이다 헤아린 그 마음을 전하라니까 바람아 바람아 또 다시 돌아왔어 전해라고 나도 사랑한다고 바람이 그리워 보고 싶어 잠 못 이루다 지금은 시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라디오도 이렇게 듣는 것만 됐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라디오에서 말소리가 나면은 이게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조그만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지? 나도 들어갈 수 있나? 저희 크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라디오 왜냐면 듣기만 하고 사람 말소리가 나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라디오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첨단의 기술적인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신기했는데 지금은 야, 노래하는 로봇도 나오고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품바 할 수 있는 또 로봇가 또 생길 수도 또 있겠습니다. 그런 첨단의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예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조상님들께서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봐봐요. 노래하는 가수도 아바타도 있지 않습니까? 아바타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또 품바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바타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준비되신 노래 있으시면 갑시다.
허상하다 텅들 한글줄 6월에 오는 성님은 휴난이도 잘해주고 싶어서 7월에 오는 성님은 7월 더위를 겨주고
가게 가는 발길마다 아파하고 나만 남겨두고 이미 가면 가는 갈길마다 나타고 자 오랜만에 또 아리스리 세월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봤습니다. 야 군형 잘 찾아가셨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노래에 이게 충실하다 보니까 근무 중이라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아 국수가 50년도 더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저희 소문난 국수집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희 뭐 조금 있으면은 막 저보다도 더 막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나라는 막 깔쩍 깝죽깝죽 노래만 하지 우리 뒤에 나오시는 우리 방댕이 품바님 입담 좋지요. 아유 욕 무슨 욕을 해도 그게 입에 그냥 쫙쫙 달라붙어. 나라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이쁘지, 몸매되지, 키 크지, 키 크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승질병이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집은 못 갔네. 그래서 여기는 다 샥시들만 있어, 샥시들만. 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군포 소문난 국수집 놀아줘 공연단으로 오셔요. 여기 다 아가씨들만 있네. 흔댁은 없어. 다 새댁밖에 없어. 다 시집들을 다 못 갔네. 그래가지고 어머 저 주식이라고 들고 계신 거예요? 어머 세상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어머나 그런 거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나라가 그 모질이라 잘 못 보네. 자 서비스 착착착 사랑합니다. 아 조금 되나 이제? 에? 안 보였어? 아 이상해서 뭐 보여?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봤어? 뭐 감사합니다. 아유 손실없겠네. 좀 무서워.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누구처럼 호라고 부르면서 착 이거 해주면 좋은데 우리 이 다음에 내가 그 해드려야 쓰겠다. 방댕이 분반님이랑 하실 때 호라하게 하라 구에다가 아 진짜? 뽀르륵 착! 어 이거 되네. 뽀르르 이걸로 해야 쓰겄다. 아, 세상에 코에서는 내 의사와는 나라 의사와는 관계도 없이 막 콧물이 나오네.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들 추적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네. 이건 창피한 게 아니야. 이것 또한 역시 생리적인 건데 내가 어떻게 허야 쓰겄어. 코를 어떻게 막 콧구멍을 막아도 이게 나올 판인데 어제는요 우리 쪽가니 품바님 하시는데 의사와는 관계없이 콧물이 있잖아요. 눈물 흐르듯이 막 흘렀대잖아요. 그게 남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오셔 나오셔가지고 한번 해봐봐. 나,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막 콧물이 막 나온다니까. 이게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네. 실례합니다. 추접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봐봐요 누구나가 여기 자리에 올라오면 그런다니까. 날씨가 추우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하다가 막 손이 시려운 거야. 그래서 장갑을 도로 꼈습니다. 자 준비되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 세상에 우리 감독님들은 다 무장을 하셨나. 우리 여기 신호등 감독님은 기본 장갑들을 다 끼셨으면 좋을 판인데 안 끼셨네 거의 다. 감독님 이렇게 하면은 찌찌가 만져져? 이렇게 하면? 아 만져져? 한번 나도 해봐야 쓰겠네. 어 찌찌가 만져지네. 야 나 바치고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바칠 게 없어. 우리 우방주택 두 개 막 탄신하게 있으지. 우리 방댕이 품바님은 바칠 게 있으니 나는 바칠 게 없어. 넘친데 나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왼수 같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오.
그래서 한번 쳐다보는 게 넘쳐서. 자, 달아도 이 다음에 이거 지금 내가 이게 플러스 B로 지금 맞춰놨어. 이게 마이너스 A였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떨어질 거는 조금 있으니까 받치고 인사.
되는지, 응. 뭔가가 또
그래도 잘하죠. 이 정도면 쨍가는 거지. 소락백이 그냥 커가지고 빽빽 질러면서 얼마나 잘이야. 자, 옛날에는 이렇게 어른들 보면은요,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손이 터져든 찢어지든 그렇게 자식들 어른들 말씀대로 자석들 가리키려고 막 애를 쓰시고, 구석기 시대로 이렇게 가면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공룡하고도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럽니다. 막 동굴에서 막 3, 4천 명씩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막 옹기종기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다가 한 78억 이상이 되는 인구들이 올망졸망 옹기종기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다니는 그 동물, 공룡, 그리고 범도요. 흑범에, 올해는 흑범이지만 옛날에는 그 호랑이도 이렇게 같이 살던 그런 옛날 이솝 그 있잖아. 우솝이라 그래야 돼. 동화. 꽃감이 무서워서 호랑이가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동물들하고 같이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럽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아. 아이고, 세상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이거. 야, 우리 이렇게 바늘 호수 쪽에 오시면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좋은 사람, 옆 사람, 소중한 인연입니다. 사람이 좋다, 사랑이 좋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말을 저는 자주 쓰는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오셔서 소중한 인연 만들고, 또 작은 추억도 만들어 가시고, 또 바늘 호수 공원에 오시면, 그 호수가 지금 얼어가지고 그 위에 눈이 왔는데요. 눈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딱 쳐다보면은 너무 막 눈부시게 하얘서 마음의 정화도 되고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바늘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호수 속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 속에 그윽한 눈 속에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날씨가 춥기는 춥다, 야. 오늘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막 더 두드리고 부시고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노래를 갖다가 선곡을 해가지고.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도 엄마밖에 없네. 엄마밖에 없어. 새끼 여기 나와서 고생한다고 물도 갔다. 어머나! 오빠! 오빠밖에 없네, 그려. 사람이 이러면 쓰겄어? 감사합니다. 아유, 또. 야. 자, 준비되신 거 있으시면. 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이제 불러보는 우리 박금양 가수님의 가지 말아요였습니다. 아, 어서 오셔요. 날씨도 추운데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사람이 살면서 그래요. 이렇게 알고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그래서 천태만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똑똑같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한 뱃속으로 나온 우리 형제들도 마음들이 다 각각이고 생각들이 각각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살려면 또 바뀌어야 되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또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제 인생이 또 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항상 네, 달라지는 그런 모습, 뭔가가 바뀌어야 돼. 습관이 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기에 이 사회생활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야, 노래가 딱딱 끊기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죠? 지금이나 변치 않나 다른 사람 찾기에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자리 여기였다. 시작하는데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자리 여기였다. 못 들어봐.
살았던 지금 상황 구름에 밟아주듯이 마지막 곡으로 울려고 내가 왔나 이거 한 곡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방댕이 품바님 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방댕이 품바님 아까 얘기했죠? 승질이 이상해가지고 시집 못 갔다고 히스테리를 여기서 노래로 다 푸는 그런 여자네. 그러니까 이따 나오실 때 박수도 많이 주시고 어머 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떼복을 받을게요. 저 나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방댕이 품바님 모셔보겠습니다. 차려 경례. 여기 왔다 낯설은 다양하게 내가 왜 왔나 하늘마저 나를 굳은 뒤 나뉘고 부정할 사이에 쓰러 찾아 설리기로 울려고 내가 왔다
찾아 나왔냐. 영상은 강아 마음에 잡고 반겨준 그 사람은 그렇지만 믿고 싶고 싶어요. 너리라 울면서 찾아오니 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지금까지 은나라였습니다. 야, 우리 방대기 품바님, 날씨가 조금 풀어진 것 같기는 한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자, 나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응원 주시고 이렇게 영양제까지 주셔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